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 의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비난 담화를 내면서 대외적으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 현장을 방문하면서 민생에 중점을 두는 듯한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첫 현장 방문으로 평양 살림집 착공식을 선택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주택 건설 현장도 연거푸 찾았는데요. 네, 오상현 기자, 김 위원장이 잇따라 방문했다는 건설 현장은 어떤 곳인가요? 네, 평양 도심 보통문 옆에 조성될 예정인 고급주택단지 건설 현장인데요. 1970년대 지금의 금수산 태양공전으로 주석궁이 옮기기 전까지 당시 김일성 주석이 관저로 쓰던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던 지난달 25일 미사일 발사장이 아니라 이곳을 찾았었는데 엿새 만에 다시 시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심 건설 단위들이 대상 건설을 맡은 것만큼 자신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공사에 대한 조직지도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난주 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을 했던 사동구역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주택단지 뒤로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있는 만수대 언덕, 그리고 우리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만수대 의사당이 있고요. 강 건너편으로는 평양의 최고층 건물인 류경호텔이 보이고 노동당 청사로 가는 창광거리와도 연결되는 입지입니다.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당자리라고 합니다. 네, 그럼 평양 핵심 지역에 최고급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건가요? 예, 이곳은 800세대의 다락식 주택이 들어선다는데요. 주변 경관이 살아날 수 있도록 건물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훌륭하게 건설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찰하며 문화적인 환경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 고급 주택 단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나요? 당 중앙위원회가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완공해 국가 공로자와 노력 혁신자들에게 선물할 거라고 합니다.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각 부문의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주택 건설을 이렇게 중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외적으로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주민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는 만큼 주민들을 결속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난주엔 정말 떠들썩하게 평양 만세대 살림집 착공식을 했잖아요. 네, 북한은 늘 속도전을 강조하던데 이 사동구역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북한 방송은 날마다 평양 살림집 건설 소식을 가장 중요한 뉴스로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착공식을 한 그 첫날부터 현재 5일 동안 기초 불착의 마감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매일 공사 진척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초 설계도면을 완성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설계원으로서 손 하나 점 하나에도 품을 들여서 경외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고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속도전인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80일 전투 때도 나왔던 평양 속도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는데요. 새로운 평양 속도. 건설 신화 창조의 맨 앞장에 설 드높은 열의가 이들의 전투 현장 그 어디서나 맥박치고 있습니다. 공사 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단위마다 속도 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부각합니다. 선조리가 기첩한 콘크리트에 제일 먼저 진입했습니다. 철강제 보장 속도이자 곧 공사 속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기대감에 들떠있다는 등의 시민들 소감이 연일 전파를 타고 있는데요. 천지개 벽될 우리 고리돌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거기서 살게 될 이런 사람들이 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어서 저국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재 조달 등을 맡은 현장에 대한 독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소속 예술인과 영화인도 총동원돼 선전선동에 나섰습니다. 희생한 능력전을 벌여나가고 있는 전체 건설자 동지들에게 우리 영화 예술인들은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정치적 인사를 보냅니다. 네, 북한 보도로만 보면 북한 전체가 주택 건설에 집중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 밖에 당대회에서 제시한 목표 관철을 위해 생산 현장으로 향하는 제대군인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촌으로 향하는 모습을 부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손에 총을 잡았던
병사입니다. 오늘날 경제건설의 주탕의 전방, 농업전선이 바로 우리 제대군인 설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탄광 같은 데서 일하는 걸 탄원한다더니 이번에는 제대군인이군요. 예, 지난해 극심한 수해로 올해 곡물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제대군인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영농법을 개발하는가 하면 기계화 또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땅에 염분이 많은 평안북도 염주군의 한 농장은 이런 제대군인들을 통해 저수확지 증산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제대된 제대병사입니다. 저는 농촌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나가는 데서 한몫할 마음을 안고 얼마 전에 농업지구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습니다. 농사가 어렵던 지역들도 과학농장의 주인이 되려는 제대군인들 열기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미국이 이처럼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인권 문제를 둘러싼 공세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하나로 체제 전복 의도가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첨예한 대립은 결국 우리나라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전 세계 국가들의 인권 보고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세계 최악 중 하나라며 북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do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which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보고서는 북한의 보안부대가 자행하는 인권 유린과 당국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살해, 강제 실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언론 앞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저격했고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continue to suffer widespread and systematic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repressive government.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3년 만에 공동 대항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에 별 관심이 없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인권 문제를 외교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아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미국 내 여러 이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북한이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북한 정책에 대한 비판 세력이 또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만큼 큰 거죠. 여기에 더해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EU 등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인권 전선이 형성된 모양새입니다. 보다 극명하게 어떤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이념 같은 부분을 강하게 내세워서 이 부분에 동조하는 세력과 동조하지 않는 중국을 비롯한 세력으로 나누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자 국가 사회 제도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도 서방은 다 낡아빠진 인권 타령을 하며 내정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제 할 일이나 찾아하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이 북한 문제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에게도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대항국에 복귀한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3년째 공동대항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인권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하면서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정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자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정보 유입이라는 활동이니까 이거는 미국과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권고할 수야 있겠죠.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그러한 거를 법으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 유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북 전단 살포지를 향해 북한이 포격을 가한 적도 있었고 일부 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이 북한이 아닌 우리 농가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과 생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단체와 몸싸움까지 불사하면서 전단 살포를 저지해온 것은 이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생존 위협이 얼마나 크고 절박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하겠습니다. 대북전단의 실제로 피해자는 1차적으로 우리 접경지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미국 정부나 의회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된 청문회까지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파라든지 그다음에 탈북자들 우파 쪽에서 북한 인권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하면은 쩍 하면은 기회만 있으면 청문회에 나가지고 발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불어와가지고서 커넥트가 되는 데가 공화당 쪽이니까.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예상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미국 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이야기할 안보 불안이나 주민 피해 등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꾸 청문회를 피하고 막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용을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오히려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는 거. 경기도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이 마치 북한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과잉 처벌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핵 문제에 집중됐던 북한 문제가 인권 문제로까지 확장되면서 더욱 복잡해진 상황. 상황 변화에 따른 좀 더 폭넓은 전략과 소통,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서울 마곡지구에 생긴 남북통합문화센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탈북민과 일반 시민들의 소통을 돕고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만든 복합문화공간이죠. 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봄 서울 마곡지구에 둥지를 튼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남북 출신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미래 통일 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이곳에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돼갑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활동들이 위축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다시금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강의실 밖으로 새어나오는 익숙한 멜로디. 어딘가 초보적인 듯한 중년층의 아코디언 연주가 한창입니다. 건반의 손가락 얹기도 아직 버겁지만 눈빛에선 청년들 못지않은 열의가 느껴집니다. 솔솔랄라 솔솔미이 솔미리미도 도 그렇지. 탈북민들과 남한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서 만나 북한의 가장 대중적 악기라는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수업은 북한에서 아코디언을 전공했고 탈북 이후엔 남한에서 예술단을 운영 중인 전문 강사가 맡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선전 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코디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여기 한국에처럼 MR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코디언으로 반주하고 기타 아코디언 북 이렇게 해서 그 선전 활동도 하고 말투도 차림새도 달라 처음엔 서로가 어색했지만 문화적 차이라는 게 이제 언어에서 많이 표현되고 언어에서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하니까 이제 빨리 배울 수도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고 해서. 각자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배우면서 한 달 만에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남쪽에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 뭐 우리말로 치면 남쪽 고아죠, 고아. 우리가 진짜도 별로 없고 그렇죠. 해서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조련을 알게 돼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등산도 가고 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번 마음을 열면 아주 따뜻한 사람인데
얼핏 쉬워 보이길래 취재진도 도전해봤지만요. 역시 악기 하나 배우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요. 베이스 눌러주면 바람이 들어가요. 덤 세고 믹스가 되지. 비대면 영상 수업이 대세인 때라 이렇게 소규모로나마 직접 얼굴 보며 배우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 유튜브로도 이렇게 배워주는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배워주는 게 많지만 그 사람들에서 들지 못할 이 그런 기본적인 중점들은 여기 와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게 되면 아 뭔가 이렇게 눈앞이 탁 트이는 것 같은 이런 건. 건물 한층 위에 있던 또 다른 강의실. 이곳에선 코딩 강좌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8주 동안 같이 로봇 코딩 수업을 할 텐데 아, 로봇에 관해서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코딩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코딩은 우리가 다른 말로 프로그램이라고도 해요. 기본적인 컴퓨터 코딩 프로그램을 익힌 뒤 이를 통해 직접 조립한 로봇을 움직여보는 수업이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이곳의 수강생들 역시 대부분 초등학생들로 남한과 북한 출신 부모들을 둔 아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엄마가 추천해줘서. 어떻게 뭐라고 추천해줬어 엄마가? 네? 엄마가 뭐라고면서 추천해줬어? 로봇을 만든다고. 진짜? 뭘로? 몰라요. 이러한 음악과 컴퓨터에다 글쓰기와 캘리그라피, 명상, 전통 공예, 이모티콘 만들기 같은 강좌들도 소규모지만 조금씩 개설되고 있고 남북 출신의 요리사가 각자의 요리를 선보이며 대결하는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다채로움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들을 작년에 이미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비대면을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이제 특정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대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제 그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면으로 해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대표 공간인 전시관과 통합문화체험관. 북한과 탈북민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전시물을 살펴보고 남북의 문화 전반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코로나19로 뚝 끊겼던 이곳의 관람객 발길도 제한적이나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인사를 맡음으로써 분명히 고향을 떠올릴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직접 향을 맡아보세요. 소나무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북한의 소나무 향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똑같 되게 비슷한 향이 나는 것 같아서 한국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만여 권의 책들을 보유한 도서관은 인근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애용하는 공간이 되고 있고 탈북민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도 있는 전시관에다 처음에는 그냥 좀 좋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박물관들 좀 지루한 이런 걸 좀 생각했었는데 뭐 VR 체험도 있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탈북민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카페도 새로 생겨 남북 화합의 특별한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래도 어렵죠. 근데 이거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이젠 모두 선수들이죠. 남북한 주민들의 미래 화합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하며 출범했던 남북통합문화센터. 뜻하지 않은 온라인 개관과 비대면 강좌로 그 출발은 미약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을 꼽으라면 취업 그리고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 주택난 해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북한 역시 다르지 않은 걸까요? 앞으로 평양에 5만 세대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북한 주택 사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북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뉴스는 평양 만세대 살림집 착공인데요. 먼저 화면 보시죠. 지난달 23일이죠. 평양에서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네요. 이날 착공식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내각 총리, 국방상 등 북한 최고위층 간부들이 총집결하고 또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살림집 건설이 수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당대비의 결정을 다툼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 해의 중대한 총체적 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살림집 건설이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하면서 매년 만 세대를 짓겠다고 했죠. 북한에서 지금 발표된 게 매년 1만 세대, 그래서 5만 세대 정도 되니까 지금의 북한의 경제력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쉽지 않은 규모일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우리 민들에게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자고 약속했을 때 정말로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만세도 부르고 여기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니 정말 이 당형들이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올해 만세대 살림집이 들어설 곳은 평양 사동구역 송신 그리고 송화지구라고 하는데요. 구글 어스로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어떤 지역인가요? 평양인지 뭐 농촌인지 거의 분간에 안 되는 네. 지역이었고요. 대동강 주변이라 땅이 이제 모래가 많은 그 땅이어서 땅콩이 잘 되는 지역이고 의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봤지만 이제 그 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재개발 또는 뭐 재건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의 그 주거지들은 대부분 야트막한 구릉 위에 1, 2층짜리 건물이 빼곡한데 그것을 아마 투시돼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고층화시켜서 거주 환경을 아마 도심 못지않게 네네. 바꾸는 아마 천지개벽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뒀던 계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우리는 이 주택공사 직원들의 그렇죠.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재개발되면은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이제 땅도 집도 다 국가 재산입니다. 네. 그 지역에서 살다가 이번 건축 공사로 해서 이제 철거가 되는 주민은 집을 꼭 줍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이 참 중요한 지역이다. 뭐 이렇게 돼서 거기 살아야 될 사람이 규정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되면 그 집은 아니라도 딴 데 가서도 이제 살 수 있도록 그건 이제 꼭 보장을 해줍니다. 네, 만세다라 그러면 뭐 크다면 크고 또 한편 생각하기에는 뭐 국가적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글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한테는 어떤 규모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아파트 단지 규모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잠실이 최근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잠실 1단지와 2단지, 그러니까 한 단지가 한 5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실의 두 개 단지 정도의 규모를 매년 짓겠다. 그런 걸 5년간 짓겠다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북한 또 특히 평양에도 주택난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게요. 조충희 씨도 이제 평양 가까운데 좀 사셨었잖아요. 실제는 어떤가요? 주택난이라는 게 그 50년대, 60년대생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인구가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평양시도 이제 인구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지은 집들이 뭐냐면 단칸방이에요. 네. 이제 보통 복도가 있고 화장실이 이제 집집마다 있지 않고 복도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또는 이제 아파트 전체 화장실이 마당에 있는 그런 이제 연립 주택과 보통 이제 하모니카처럼 창문이 하나씩 있어요. 한 세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근데 이제 장가 가면 며느리, 손주까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분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건설하고 있는 주택의 양에 비해서는 이제 집이 모자라서 그렇게 뭐 완전하게 주택난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평양 5만 세대 건설 이 네. 자체가 앞으로 평양 주택난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사실 그 평양의 주택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 5만 세대 가지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50~60년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집들이 빠르게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은 80년대 후반 이후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한 20년 정도 늦어진 거거든요. 쉽게 따라잡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아마 추진하면은 아마 질적인 문제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0여 년 전이었죠. 북한이 한때 이제 10만 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서 떠들썩 했었는데요. 네, 엄청 이제 굉장했죠. 그때 청년동맹이 주로 맡아서 많이 진행을 했고, 네. 군대, 그다음에 각 도에서 이제 그 덜기역대나 건설 그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은 정말 뭐 굉장했습니다. 여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전투장입니다. 거기에 아늑한 숙소야 날 찾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계속 일하고 왔다는 거예요. 숙소에 와서 편안하게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끝난 다음에 이제 가겠다. 아. 그리고 영화까지 만들면서 주민들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 10만 세대 건설장에 탄원했어요. 어? 뭐라고? 그러니 오늘부터 난 건설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장다구. 네, 그 17살부터 이제 북한은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뭐 저도 뭐 대학 때 뭐 그 덜격대 시절에 건설 저도 17살부터 참가를 했죠. 제가 처음 했던 게 이제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 건설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평양 속도 창조 뭐 해가지고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썩하게 시작을 했는데 10만 세대 살림집이 완공됐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주목해서 봤는데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10만 세대 건설이 중지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경제. 경제난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를 건설해서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원이라든가 이런 여력이 이제 상당히 부족했죠. 네, 그동안 북한은 주택 건설을 국가적 과부로 진행해 왔는데요. 세세기 선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군륭이 일떠선 장전거리 준공식이 20일에 진행됐습니다. 2012년 창전거리가 완공됐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라고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종의 유훈 프로젝트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요. 네. 평양에는 계속해서 고층 아파트도 짓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또 이 평양에 살림집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평양이 북한이 지금처럼 나쁘진 않을 때였잖아요. 그때 도시개발에, 평양 도시개발에 세 가지 구호라고 할까요? 혁명도시화, 두 번째가 국제도시화, 세 번째가 공원문화도시화입니다. 혁명도시화라는 것은 북한이 소련을 제외하고 아시아권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다는 자부심의 상징. 그리고 그 심장부가 평양이라는 것들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구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문제는 이제 국제도시화하고 공원도시화가 평양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을 구현하는 상징적인 것이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시기에 평양의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쓰고 사는 거. 이제 우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줘야 이제 사실 그 주민들의 생활이 뭐 향상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이제 먹는 문제는 풀지 못했지만 북한이 뭐 세멘트나 뭐 그다음에 철근 뭐 이런 건 좀 있으니까 거기 가지고 좀 자신이 좀 있죠. 그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주거 문제라도 해결하자. 평양시가 또 번복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도 전국이 다 같이 이제 또 이걸 따라설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도시들이 다 아마 주택 건설에 이제 돌입할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0~80년대의 경제 구조로 생각하면은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건설이 돌아가야지 자재 생산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산업들이 거기에 함께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경제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공동주택 이외에 다른 걸 지을 거리가 마땅치 않잖아요. 네, 건설을 중심으로 가장 효과를 보고 그리고 인민들의 지지도 받기도 훨씬 좋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된 결과로는 아마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은 이 산림집 건설을 정치적 과업이라고 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산림집 건설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하다. 농담하다. 대담하다 또는 겁이 없다? 담을 넘다? 용감하다? 담자를 보고 담력할 때 그 담 해가지고. 북한말 도담하다는 도도하고 담차다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서 상대에게 말을 쏘아붙이는 상황일 때 도담하게 맞서다, 도담하게 쏘아붙이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도담이란 단어를 딱 봤을 때 먼저 대담하다라는 게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도에서 도도하고 담에서 이제 담찬 거 그래서 이제 대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모레가 식목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나무 심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집 주변에 작은 나무 한 그루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 반려식물이라고도 하죠. 화분에 심어서 정성껏 키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